최근 옛날 같은 연쇄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많이 줄었고 강력범죄가 지금 인터넷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더 미래에 올지 모를 그런 범죄는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피란 말 아세요? 현피 알죠. 현실 PK. PK라 그러나요? 네, 현실 PK 아니면 현피. 현피 뜬다. 게임하다가 현실에서 네, 만나가지고 그렇죠. 맞짱 뜨는. 근데 그 P가 PK인가요? 현실 PK 아닌가요? 저 현실 맞죠? PK로 네, 현실 알고 PK의 페널티 킥? 네. PK. 게임상에서 플레이어 킬이면 네. 플레이어 킬이라고. 아, 플레이어 킬. 네. 아. 그래서 뭐 가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걸 현피라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네. 강남역 현피 뜬다. 나와라. 제가 아는 단어는 훨씬 현피 범죄가 많이 있었지. 그전부터 PK는 몰랐지. 저도 몰랐지. 많은 척을 하지 말고. 나는 페널티 킥인 줄 알았지. 저도 페널티 킥인 줄 알았어요. 저도 페널티 킥인 줄 알았어요. 요쪽 라인은 페널티 킥.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게임 속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네. 게임 속의 싸움이 현실까지 이제 옮겨 붙어서 현실에서 만나서 막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만 일이 벌어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범죄라고 보기가 쉽진 않을 텐데 현실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범죄가 될 확률이 이제 커지는 거죠. 실제로 모바일 게임 현피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2021년 3월인데요. 게임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듣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다음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인 사람이 흉기를 숨긴 상태로 만나게 되고요. 만나서도 서로 막 이제 서로 막 언쟁을 높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경기 양평에 사는 A씨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비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이른바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통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황당한 거는 이 현피를 뜨는 이 사건조차도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소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이걸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다른 사람들 막 몰려가서 라이브하고 찾아보고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게임 같은 것에 너무 중독이 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고 중에 하나가 게임에 중독된 이제 부부가 영화를 방치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9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집 근처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겐 하루 한 번만 분유를 먹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생후 3개월째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드러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 부부한테 태어난 이 아이는 몸무게가 2.15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를. 사실 100cc에서 적어도 한 160cc 정도를 하루에 6번 정도 우유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20cc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영양제로 죽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때 했던 게임이 가상의 소녀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실제 자기 아이는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게임 속에 소녀를 키우는 것에는 몰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부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돼요. 신생아의 방치는 거의 살인과도 같은 건데 집행유예 3년이면 그냥 내보낸다는 얘긴데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를 들다 보니 게임에서 주로 벌어진 범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게임이 곧장 범죄로 연결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실범죄 매주 본다고 범죄자의 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인 거죠, 사실. 게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너무 많이 몰두를 해서 게임 속의 일을 현실과 혼동을 한다거나 또는 게임 속의 일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그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잽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본 게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3억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네,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할 때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 그렇고요. 네.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건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불쾌할 것 같아.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와 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와 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했을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네.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세계가 됐든 어떠한 행위로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었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